그렇다면 아스파라거스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수많은 채소 중에서도 아스파라거스를 즐겨 먹게 된 이유는요. 바로 아스파라거스는 특이하게도 줄기채소의 장점과 뿌리채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줄기채소의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장내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고요. 뿌리채소에 풍부한 이눌린 성분도 아스파라거스에 풍부한데요. 이눌린은 천연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릴 만큼 장내 미생물의 훌륭한 먹이가 되면서 장내 미생물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아스파라거스 속 이눌린 성분이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고 장내 환경 개선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스파라거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는데. 아스파라거스에는 장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고요. 또 한 가지, 장내 독소로 작용하는 체내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글루타치온 성분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특히 장에는 1억 개의 신경물질이 몰려있는데 이는 뇌와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도 좋지 않은데 아스파라거스 속 글루타치온 성분은 스트레스 완화를 돕기 때문에 예민한 장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스파라거스 속에 함유되어 있는 글루타치온 성분은 양파와 마늘보다 더 풍부한 것을 확인했다. 장내 유익균 생성을 돕는 이눌린, 장 점막을 촉촉하게 만드는 베타카로틴, 장내 염증 완화를 돕는 글루타티온까지. 그야말로 장 건강 맞춤 채소라 할 수 있는 아스파라거스의 재발견.